착하지 않은 나쁜 남자거든요. 그 나쁜 남자를 착하다라고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사실 작가님한테 제목이 정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소름이 끼쳤거든요. 너무 좋아서 제목이 말씀드리면 왜 영화 마라톤이라는 영화 있잖아요. 네, 거기서 마라톤이라고 하시고 말아톤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으신 것 같아요. 기존에 제가 밝은 모습을 많이 연기를 통해 보여드렸기 때문에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도 안 해보지 않았던 캐릭터라서 좀 더 재밌게 요즘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. 굉장히 여러분들께 빨리 재밌는 드라마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다. 조금은 새로울 수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그런 익숙한 모습이나 멜로 부분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익숙하신,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서영이라는 캐릭터가 그 두 부분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살아오는 신명인 정도의 삶의 모습이 초반에 다 보여지거든요.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는 악역이라면 악역이고,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나올 거고요. 예, 근데 그 도련님은 사실 초반에는 많이 보이지는 않아서, 그래도 정말 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코너 딱 봐주시잖아. 그게 제일 기쁘고. 네, 초코는 어떤 초코일까요? 작은 초코? 어떤 초코인가요? 밀크초코인데요. 네, 밀크초코인데 네. 안에 아몬드나 딸기나 그런 게 없는 스무지한 밀크초코라고 생각을 하고요.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? 아몬드가 없잖아요 갑자기. 문채연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놀랐던 게 좀 약간 좀 다가가기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요즘 현장에서 자꾸 말춤을 추세요. 한번 찍어서 올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첫 주연장이다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. 사실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분량 같은 것들로 그렇게 계속 중요시하는 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첫 주연장이라는 의미에 비중을 두는 건 거의 없고요. 오랜님들 많이 도와주세요. 가장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작품 1회부터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. 잘 부탁드립니다. 착한 남자 화이팅! 수고하세요. 지금 여기까지.